기타든 피아노든 많이 쳐야 되거든요. 많이 치려면은 피아노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. 방 안에 그냥 기타 이렇게 케이스 안에 넣어놓지 마시고 방에다 삼각대 두시고 그냥 기타 두세요. 거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들어서 바로 칠 수 있도록 근처에 악기를 두세요. 그렇게 해야 많이 칩니다. 기타 공공 싸매놓고 구석에 넣으면 더 꺼내가지고 먼지 털고 다시 케이스 열고 오랜만에 치려니까 음정도 다 나가있고 줄 갈아줘야 되고 안 치게 되겠죠.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. 피아노 뚜껑 닫아놓고 먼지 들어갈까봐 닫아놓고 그 위에 옷 쌓아놓고 막 물건을 쌓아놓고 이러면 절대로 안 칩니다. 언제나 눈에 보일 때쯤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저기 기타가 보이거나 피아노 보이면 그냥 바로 딱 칠 수 있어야 돼. 치려면 옷 드러내야 되고 피아노 치려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. 계속 열어놓으면 또 먼지가 들어갈 테니까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하는 그 의도의 뜻은 언제든지 내가 악기를 할 수 있는 곳에 악기를 두셔야 된다는 뜻이에요. 기타 같은 경우는 그 헤라클레스라는 그 발 전혀 광고 받은 거 아니고 걸어두세요. 그 거기 삼각대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음악 듣다가 새벽에 막 이렇게 감성에 빠질 때 그냥 껴서 이렇게 그냥 딱 당당당 이렇게 칠 수 있도록 악기를 갖다 두셔야 되고 피아노 같은 경우도 전자피아노가 그래서 좋은 게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헤드폰만 있으면 칠 수가 있잖아요. 그 웬만하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일반 피아노보다 이렇게 전자피아노 디지털 피아노를 사시면 무조건 100% 권장드립니다. 옷방 뭐 거실 이런 데 두지 마시고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곳, 예를 들면 내가 방에서 시간을 많이 버린다 퇴근하고 그냥 컴퓨터 옆에 두세요. 지금은 제가 방송을 하려고 피아노를 이렇게 둔 거고 저도 사실은 피아노가 지금 여기 있어요.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서 저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피아노 치고 싶으면 갑자기 그냥 의자만 이렇게 돌리면 피아노 칠 수 있어요. 그냥 원래 위치로 돌릴까요? 방송 끝나면 이렇게 돌려놔요. 피아노를 지금 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피아노 위치를 컴퓨터 옆에 놓으시면 추천하고 기타 같은 경우도 컴퓨터 옆에 여기 아니면 뭐 이쪽 기타 두시고 언제든지 꺼내서 열 수 있게. 저도 기타 칠 줄 알거든요. 기타가 지금 여기 베란다에 있고 베란다에 가방도 닫혀져 있고 줄도 다 녹슬었을 거고 아마 튜닝도 해줘야 될 거예요. 귀찮잖아요. 열어가지고 먼지 털어줘야 되고 가방 열어야 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이란 말이죠. 동생들이랑 같이 살거든요. 방음 여기가 별로 안 돼요. 저녁에 그 기타 뚱가뚱가 하면 기타 치면 딩딩딩 소리 다 나거든요. 기타를 만약에 맘잡고 나 기타 연습해야지 하면은 사일런트 기타나 전자기타 이런 거 해서 그걸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학원 다니는 것도 좋은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. 공부 같은 경우도 인강 본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. 인강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한 예습의 과정이지 결국엔 내 걸로 만들려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문제도 풀고 암기도 해야 되고 인강 받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.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레슨을 받았다고 그걸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. 무조건 자기 연습 시간이 공부 시간이 마찬가지예요.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인강 보는 시간이 공부 시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결코 아닙니다. 내가 순전히 연습을 할 때가 내 실력이 증가하는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시는 건 저는 완전 강추 추천드리고 꼭 집 혹은 학원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되 최대한 많이 가까이서 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다들 그런 거 꿈꾸잖아요. 막 백발의 노인이 굉장히 멋진 공간에서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피아노 치는 거, 기타 치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요? 저는 상상을 해본 적 있거든요. 그걸 생각하면 지금 30대신지 40대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결코 많은 거 아니시거든요. 지금부터 10년, 20년 하시면은 충분히 뭐 40대, 50대 때 진짜 잘 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면 30대 중반, 뭐 40대 초반에도 잘 칠 수 있어요. 근데 아시죠? 요즘 40대 초반도 완전 젊은 거. 요즘 40대 초반 보고 나이 많다고 안 하잖아요. 완전 청년이란 말이에요. 왜냐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. 나이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. 박명수가 늦었을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해서 포기한다기보다 지금 나이도 굉장히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라.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